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소개하셨던 것처럼 제가 2019년에 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부 신혼부부가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의뢰인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갑자기 어느 날 임대인한테서 임대 아니라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다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막 연락을 해봤더니 임대인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봤더니만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속칭 말하면 1세대였던 거예요. 강모 씨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강서구에서 활동했던 전세 사기범이 3명이 있었어요. 1세대 3명.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려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만 하더라도 이런 유형의 전세 사기가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려고 했더니만 아유, 왜 그런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오히려 피해자를 약간 탓하는 듯한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죠. 그랬는데 피해자들이 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니고 자기가 가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을 구했던 건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앞에서는 사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2019년에 제가 고소를 대리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년이 지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왜냐? 처음에 고소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사건이야. 민사로 해결하면 될 문제지. 라고 하면서 거의 3년 동안을 묵혔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그래도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그래도 열심히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아이고, 이건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3년 동안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모녀였나요? 세모녀 사건, 중앙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중에서는 경제적으로는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찾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찾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게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좀 약간 특이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군인이신 분이에요. 그럼 군인들은 몇 년 승진을 할 수 있는 연한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피해를 당했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교가 돼서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승진이 안 되고 결국은 그냥 전역하신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직접 돈을 받겠다고 이리저리 법원으로 어디로 뛰어다니라 하면서 들었던 시간과 비용. 그건 어떻게 또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만약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져서 엄벌이 처해졌다면 사실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2세대, 3세대라고 부르는 전사기범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고소했던 그 피고인 있잖아요. 거긴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2세대, 3세대가 됐던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범죄 양성소도 아니고 결국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의 피해가 확산됐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도 방송에 나와서 사실 저도 그때도 자신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크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불행 정도?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맞다, 그때만이라도 제가 좀 더 열심히 알리고 뭘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라도 좀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전세사기의 광풍은 계속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 전세사기, 기존에 알고 있던 전세사기 유형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을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소명감?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국을 돌면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강서구청이 제일 먼저 부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오명을 쓰고 있는 건데 전세사기 온상이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불리고 있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자가 많은 곳도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실 여기 강서구청에 오면서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른 데서야 그때도 마찬가지긴 했겠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강서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가 많았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그 피해, 그 위험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이런 기사들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뭐 아주 지겨울 정도죠. 뭐 대전 전세사기 피해 2,500억 넘어, 뭐 전국수서 전세 6,100채 사기, 빌라왕 6개 조직, 뭐 이런 식의 이런 기사들 아마 너무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많다고 사실 무뎌질 수 있긴 한데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동시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도 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강연하게 된 이유도 이런 위험성을 좀 알리겠다는 것 때문에 강연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내용은 주로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세사기 유형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깡통 전세를 이용한 전세사기, 속칭 동시진행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가장 지금 위험성도 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에요. 동시진행이라는 거. 그 유형 및 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서 사는 방법,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 법률상으로는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세는 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미등기 전세, 등기를 하지 않은 형태인데,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법률상으로는 전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임대차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뭐냐면 등기 여부,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권리도 굉장히 달라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세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전세금 반환 소송해서 확정 판결 받고 경매 신청해서 그다음에 배당 받아서 아니면 낙찰 받거나 이렇게 해서 받잖아요. 전세권은 소송이 필요 없어요. 저 자체가 아주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바로 강제 경매, 그러니까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가 줄어들죠.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겠죠. 이게 근데 이렇게 좋은 게,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보통 이게 등기된다고 그랬잖아요. 집주인이 싫어합니다. 집주인이 협조가 있어야만이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이라고 딱 찍히면 나중에 뭐 돈 빌리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얘기를 해보고 이거를 해주겠다, 뭐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더라도 해주겠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받으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도 주고 차임도 지급하는 이런 형태고요. 사글세라는 거,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어요. 아실 거예요. 사글세라는 거. 임차기간 동안에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아시는 분? 그것도 마찬가지 있고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맞습니다. 제주도에 연세라는 게 있어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사는 방식입니다. 이게 제주도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 얼마나 기간을 살든 사는 기간 동안에 전부의 차임을 한꺼번에 지급해서 일종의 까는 거죠. 뭐 깔세라고도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이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전세는 조선 시대 전당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그게 뭐냐?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토지 문서를 맡기는 제도였어요. 이 제도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보편화됐는데 어떻게 보편화됐냐? 1816년에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부산, 인천, 원산 이 세 개 항구가 개항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때 일본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농촌 인구가 서울로 많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전세가 그때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6.25전쟁과 67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제도 같은데 그만큼 또 위험한 제도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한 5억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빌려주실 거예요? 제가 맡겨놨다가 제가 한 2년 뒤에 드릴게요. 잠깐만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러면 주실 거예요? 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린 주잖아요 지금. 물론 그 집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목돈이 제가 목돈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우린? 나중에 뭐 알아서 돌려주시겠지? 돌려받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 틈을 타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이 전세사기 사건들이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제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매를 뭐 나중에 뭐 집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나중에 이거 갖고 나중에 경매에서 받으면 되지. 근데 항상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락가는 어떻게 되냐. 보통 매매 시세의 60, 70% 선에서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그 다음에 앞에 또 내가 몰랐던 세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빼고 나고 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막상 얼마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까지 하는 시간 길게는 2, 3년 걸리기도 해요. 그동안 나는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막연하게 그냥 괜찮겠지 아무 일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조심해야 되겠죠. 뭐 남의 말만 믿고 그냥 이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안전한 건지.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사기범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그나마 그 위험성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그런 매물 종류 어떤 게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형태로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로 된 거, 지어진 거.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한 개 동, 한 개 건물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즉 200평 이하가 돼야 되고 세대수도 19세대 이하를 얘기해요. 근데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근데 이건 뭐 주택법상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단독주택이에요. 집주인이 한 명이에요. 보통 그 맨 꼭대기 층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세 주고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가 뭐냐? 호수별로 등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한 동으로 해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막 호수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요. 등기부 등본이나 집합건물, 만약에 건물 품을 대장해 보면 하나의 건물로 그냥 돼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거와 관련해 또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몇 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내 보증금이 지켜질 수 있을지 그다음에 내가 날릴 위험성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한계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게 똑같죠? 근데 층수가 이때는 한 층이 더 높아요. 4개층 이하. 그리고 이거 주택법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를 수 있고요. 차이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뭐 가장 많이 우리가 거주하는 형태 중에 하나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보통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사실 빌라의 원래 뜻
뜻하고 우리나라에 쓰는 뜻은 달라요. 빌라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4개층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그냥 빌라라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데 그냥 빌라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또 뭐 있냐면 오피스텔 있잖아요. 원래 오피스텔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오피스. 저기 뭐 사무공간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에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얘기해요. 뭐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만 이제 말하긴 하는데요. 오피스는 원래 업무를 위한 공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 주택과 비슷하다 해서 준주택이라고 분류됩니다. 그럼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임대차란 무엇이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건 뭐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 즉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해요. 서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게 뭐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뭘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뭘 지급해야 되죠? 차임, 즉 월세, 뭐 아니면 뭐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일시불로 보증금을 맡기면서 그 이자 상당의 일종의 차임이 되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차임을 지급할 걸 약정하는 거예요. 대가 그게 두 가지가 대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고 이게 주된 내용인 겁니다. 그 임대차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건데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인지 많이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를 당연히 계약 당사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잖아요.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람 말고 제3자한테 나 이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바로 저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항력은 어떨 때 갖출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주택의 인도, 즉 이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발생 시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입신고하면, 이사하면 바로 발생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그 다음날 0시, 밤 12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오후 2시에 다 마쳤어요. 근데 집주인이, 이 나쁜 집주인이 다른 마음을 품고 3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기가 이루어지잖아요. 등기는 바로 그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뭐야? 시간적으로는 내가 먼저 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항력 언제 발생한다고요? 그날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그랬죠. 내가 시간적으로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력상으로 봤을 때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다음날 0시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 새롭게 집을 팔았을 때 매수인이 그 보증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항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대항력 갖춰놓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매수한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그 임대차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항력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해당 임대주택의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경매 등 낙찰자에게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입신고 마치고 0시가 되기 전까지 딸은 나보다 앞서는 모든 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시간적으로 먼저 했다 하더라도 효력 발생이 0시라고 했잖아요. 0시 전에 아무것도 없,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앞서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전날 하겠죠. 빈정권을 설정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신고하면 이사가, 근데 저게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갖춰야지만 효력이 발생. 예를 그런 심이 있어요. 아, 나 오늘 계약했으니까 바로 전입신고하고 저기 뭐냐, 그 확정일자 받아야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를 안 했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놓으면 둘 중에 하나만 빨리 한다고 해서 효력이 빨리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끔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나 빨리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지, 빨리 가서 전입신고해야지. 물론 뭐 전혀 효과가 없는 건 다른 걸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즉 뭐야? 선순위의 대항력을 갖춘 제일 빠른 아무것도 앞에 없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지만이 완전하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건 뭐냐면 내가 함부로 계약 기간 내 돈 받기 전에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항력이라는 게 대항력의 요구인 거예요. 제3자가 만약에 다른 매순이라든가 아니면 경락받은 사람이 집 나가세요 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그 대항력이고, 우선 변제권은 뭐냐? 이제 뭐예요? 내가 보증금을 맡겼으니까 어떻게 돼? 찾아와야 되겠죠? 근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받아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무래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우선 변제권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대항력 얘기했죠? 대항력을 갖추는 거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아까 대항력 뭐라고 했죠? 건물에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거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받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같은 날 보통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사하시고 나서 전입신고하고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고 보통 같은 날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점유, 이사를 12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같은 날, 확정일자도 같은 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2월 2일 0시에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로 12월 2일 0시에 발생합니다. 이건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이사는 12월 1일 날 했는데, 이사와 전입신고는 12월 1일 날 했는데 확정일자는 뭐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못하는 바람에 12월 2일 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은 12월 2일 0시에 생기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그때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미 대항력의 요건은 이미 갖춰놨기 때문에 12월 2일 0시로 갖춰놨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요건, 확정일자 그걸 받는 순간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사는 12월 1일 날, 전입신고는 12월 2일, 확정일자는 12월 1일. 뭐 이럴 가능성이 떨어지긴 한데 만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은 12월 2일이 지난 12월 3일 0시에 생기겠죠. 근데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는 12월 1일 날 받긴 했지만 이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같이 우선 변제권이 효력 발생 시기도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 0시에 발생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발생 시기 다른 것도 다 괜찮은데 저기 때문에 그래요. 전입신고 그 효력 0시, 다음날 0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까 우선 면제권 말고 최우선 면제권.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에 관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또 다른 법적 장치인데요. 최우선 면제권이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 전부가 아니에요. 일정액을 다른 담보, 내가 앞선, 나보다 앞선 사람들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아까 저 밑에 표 보여드릴 텐데 표에서 같이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하는 거고 이를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려면 소액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인정되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에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5,500만 원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우선에서.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서울을 제외한 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인정 범위는 4,8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 억제권 제외에 광역시, 그 다음에 안산시, 광주시 이런 데는 8,500만 원, 인정 금액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중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나보다 앞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나 뭐가 있더라도 저 인정되는 범위만큼은 최우선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이 최우선 면제권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요건은 아니에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근데 우리 요즘 어때요? 보증금 금액이 저 1억 6,500만 원 뭐 얼마 1억 정도 갖고 이 그거 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당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민 보호적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결론적으로 뭐냐?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뭐 이게 요건이 아니니까 받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 뭐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몇 가지만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가끔 보면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대리인이 어떤 경우에는 뭐 공인중개사일 경우도 있어요. 왜냐 공인중개사의 집도 여러 집들 맡아놓고 대리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이러면 뭐 엄마라든가 아니면 뭐 배우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걸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있다는 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 안에 내용까지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위임장에는 임차 목적물인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계약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이 다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위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날인, 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인감증명서가 위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가장 손쉽게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복사해보세요. 복사라면 진짜는 거기에 사본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그냥 진짜로 받은 게 아니라 위조해서 만든 거라면 사본이라는 글자가 찍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 그 외에도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긴 한데 우선 뭐 그거보다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복사해 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 뭐 우리가 얘기하면 아 나 계약서 안 썼는데 그럼 계약 그거 안 된 거 아니야? 나 계약 무효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죠.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계약서는 뭐예요? 계약이 됐다는 걸 나중에 입증하기, 확인하기 위한 서류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입 딱 닫고 나 그런 적 없어 해버리면 야 계약서 있잖아.
바로 들이밀면 딱 다른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인, 입증 이런 용도로 하는 거고, 말로 만약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 나 계약서 안 썼으니까 그래 이거 다 뭐 나중에 이렇게 합의한 것처럼 하고 나중에 다 물으면 되겠지 라고 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요즘 사람들 계약 쓰지 않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들을 많이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게 발뺌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그만큼 또 신중하게 말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이걸 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송이나 이럴 때 좀 입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까 반드시 계약서는 쓰시되 내가 계약서만 안 썼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게 또 바로 이제 가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매물이 별로 없어. 그죠? 갔더니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아 이거 이 집 오늘만 집 보러 온 사람이 한 10명은 넘어요. 이거 내일이면 이거 이 물건 없습니다. 이거 가계약 금액 좀 걸어놓고 가셔야 예? 그래야 이거 계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500이든 100이든 걸라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가계약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법률적 정의성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다만 이게 얼마로 할지 뭐 언제 인도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건 나중에 계약이 안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왜냐면 계약이 전혀 얘기가 없었으니까. 다만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의미의 가계약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거 있어요. 오늘 딱 집도 봤어요. 집도 보고 아 그래 여기 계약 여기 뭐냐 보증금 한 5억 그다음에 뭐 그중에 계약금 얼마 그다음에 뭐 지급 시기는 언제 그다음에 이사는 언제 다 정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 근데 계약서 쓰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가 내가 지금 빨리 내려가 봐야 돼. 그래서 계약서는 한 2, 3일 뒤에 다시 씁시다 라고 하면서 아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가계약금 그 보증금 1억 중에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중에 한 1천만 원만 거세요.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근데 물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말했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이름이 뭐 가계약금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가계약만 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파기하려면 보증금, 준거 그냥 포기하셔야 되고 근데 반대로 내가 팔았어. 그런데 좀 있다가 1억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예를 들면 뭐 매매의 경우가 특히 그렇게 심하긴 한데 그래서 나 물으려고 해. 아 그럼 내가 원래 보증금이 아 계약금이 1억이었지만 그 두 받은 거는 1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두 배. 그래서 2천 주면 되겠지. 왜냐면 나 그래도 1억 더 받으니까 8천만 남잖아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될까요? 안 돼요. 그때 기준은 계약금 1억 기준입니다. 줄려면 두 배를 줘야 돼요. 2억이 원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보증금 계약금 중에서 9천 1억 중에 1천만 원 받았으니 9천만 원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려줄 거는 1억 1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거라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차피 정한 거는 계약금. 이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잖아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두 배,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계약서에 써 있잖아. 뭐 계약을 예를 들면 매도 같은 경우에 뭐 매도인이 뭐 파기한 경우 어떻게, 매수인이 하는 경우 어떻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 계약서에 써 있죠. 그 기준이 뭐냐면 이 계약금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금은 실제로 지급한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소유자 여러 명,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 그러니까 뭐 아들, 자식들 세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아니면 부부가 2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끔씩 이런 것도 이제 임차 계약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냥 보통 그냥 그 중에 한 명만 그냥 갖고 주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문제를 삼으면. 왜냐? 원래 이걸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2분의 1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를 안 삼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 이거 피곤해지잖아요, 또. 막 명도성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나머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의란이란 그러니까 항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장을 찍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3명 공동으로 해 가지고 임대인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뭐 이게 뭐 크게 뭐 아주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동의서를 받는 게 안전하다. 근데 이거 잘 없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방 한 칸만 다시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크게 뭐 나 잠만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임차한 건물, 임차한 주택에서 그 하나만, 방 하나만 빌려서 사는 경우 있어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 전대차라고 그래. 임대차를 다시 임대차에 전대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싸니까 뭐 특별히 내가 많은 공간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서 그래, 법적으로는요.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 물건, 다른 사람 집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요. 다만 그거를 내가 넘겨주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를 놓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임차인이 동의를 받고 나한테 전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무단으로 전대한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 쫓겨납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약에 뭐 그럴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부득이 전대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다가 그 임대인의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도 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뭐 신탁 부동산 관련해서 사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신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예를 들면 건축주인데 내 또 토지가 있어,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좀 뭐 분양을 하든 뭐 임대를 하든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를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왜냐, 그렇게 하냐.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그대로 이 사람 앞에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 팔아버리거나 이러면 자기 돈 못 받게 되잖아요. 그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뭐 다 갚게 되면 그걸 말소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부동산은 그냥 건물까지 지었어요. 그 부동산은 그럼 누구 거예요? 근데 건축주니까 내가 원래 토지 소유자니까 내 거. 법적으로는 신탁회사. 그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탁 원보라고 해가지고 신탁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 그러면 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지가 보통은 기재되어 있고 만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소유자는 당연히 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처음에 건물을 보면 처음에 소유자가 건축주로 돼 있어요. 그죠? 자기 땅이었으니까. 그럼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저랑 계약하시면 됩니다. 라고 임차인을 속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다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나랑 직접적으로 계약한 그 사람한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 건물의 소유자인 신탁회사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라 라는 명도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신탁부동산은 피하라고 얘기해요. 또 좋아 보여도 가능하면 피하시라. 만약에 정말로 근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내가 좀 법을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신탁원부, 신탁계약서가 포함된 신탁원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계약, 임대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이 회사의 동의를 받아달라. 인터회사의 동의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하시는 방법은 있지만 가능하시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해 전세사기가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시고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좀 주변에 법을 잘 아시는 분한테 좀 물어보시고 이거 계약해도 체결해도 괜찮겠냐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뭐 항상 무조건 피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유형이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지어놓고 나중에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증개축을 한 다음에 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니면 주택 내부를 쪼개기 하는 거예요. 막 원래는 하나인데 막 쪼개가지고 두세 개 만들어 놓고 각 호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게 만약에 적발됐다고 하면 사실은 건축물 대장에 노란색으로 그 위에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는데 저게 보인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아직까지 적발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저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좀 피하시는 방법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이걸 피해야 되느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런 제한사항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내가 이거 그냥 돈 좀 날릴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임차인들한테 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나 제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이 유방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철거의 대상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과징금 물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뭐 형태가 유지되고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가구 주택 아까 뭐라고 했죠? 호실은 뭐 똑 봤어요는 각 호실로 나눠져 있긴 한데 등기가 안 돼 있고 주인도 한 명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단독 주택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 보증금이 이 집의 시세 안에 들어가는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사람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내가 뭔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임대인이 원래 임차인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라고 법을 바꿔놓긴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임대인이 속이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가구 주택 관련해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보증금보다 적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내 보증금 충분히 지킬 수 있겠지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의 두세 배가 이미 보증금이 나보다 앞선 사람들로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라면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셔야지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그러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게 공식 명칭이고요. 우리가 보통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는 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가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부는 통상 이 집합 건물 같은 게, 아파트 같은 게 어떻게 되냐? 한 동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건물 주소나 동호수, 건물 구조와 크기, 대지권의 표시, 이런 것들이 기대 있는 부분을 표제부라고 보통 부릅니다. 나중에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갑구. 갑구 보통 이제, 아, 소유자가 누구냐 표시했는데, 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게 여러분의 권리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게 있는지도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은 뭐냐? 여기 울고 가서 근저당 건 없나? 이거 부분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소유자 확인하신 다음에. 가압류, 뭐, 가처분, 가등기, 나 이게 잘 뭔지 모르겠고, 뭐 어차피 뭐 소유자하고 근저당권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도 나보다 앞서면 나보다 먼저 변제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거 다 말소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다 나보다 먼저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을구가 보통 말하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뭔지 아시죠? 내가 돈을 못 받았어. 근데 원래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남아있어. 이사를 안 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단 말이죠. 저게 만약에 등기부등본에서 보인다. 그 집은 절대 가지 마세요. 한 번 안 준 경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도 더 준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관련해서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을구의 순위번호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죠. 여기가 이제 표제부. 그래서 여기 뭐 소재 집원 나오죠. 그다음에 건물 내용 나오죠. 그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아이고 화질이 좀 안 좋네요. 그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다음에 여기 대지권의 표시까지가 여기까지가 표제부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처음에 이제 등기할 때 소유권 등기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넘겼죠. 매매해서 여기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라고 그랬죠? 가압류, 가등기. 가등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해놓고 미리 이렇게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임시로. 이게 뭐 나중에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 소유권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담보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등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가압류나 이런 게 있으면 위험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니면 잔금 치른 것 동시에 말소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돌려받는다. 이런 특약사항까지도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갑구에서 무조건 소유권만 보지 마시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죠. 을구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 보면 근저당권 있고 여기다가 말소되고 다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이렇게 말소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 남아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질 때 날짜를 보고 따지잖아요. 여기 보면 날짜가 두 개가 나와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글씨가 좀 흐리긴 한데 이게 몇 년이죠? 여기에 2015년 붙잖아요. 뭐 12월 하여튼 뭐 날짜 정확히 안 보이는데 요 날짜하고 요 날 두 개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따질 때 나보다 앞서냐 뒤서냐 따질 때 뭘로 따질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매매 설정 계약 시점이냐 아니면 여기 접수 등기가 접수된 시점이냐. 첫 번째 이거 접수 순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그럼 두 번째
요 등기 원인, 요 설정 계약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와, 정답은 앞에 겁니다. 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기가 이런 것들은 권리는 등기가 돼야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거는 접수된 시점.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막 기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 뭐 오늘 하면서 2년 전에 계약한 것처럼 많이 바꿔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쓰는 거니까 계약서에 그냥. 이걸 확인할 방법이 언제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계약서에 있는 거 보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조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등기하기 위해서 접수된 시점. 그렇게 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여기 있는 접수된 날짜가 다 기준입니다. 가등기도 마찬가지고 가암도 마찬가지고 뒤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요 기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6개월 전부터 이전에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6개월 전부터 또 언제까지? 그 이후에도 소용 없어요. 2개월 전까지. 6개월부터 2개월. 요거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 기간 외에 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까지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단 1회에 한해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 10년째 살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 왔어요. 난 10년을 살았어. 너무 오래 살았나? 그래서 못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쓴 적이 없다면 한 번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기억하세요. 1회 안에서는 행사 가능하고요.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예요. 5%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야 너 이거 계속 하려면 10% 20% 15% 올려줘야지 않으면 안 돼. 막 뻗딘단 말이에요. 계약을 안 하겠다고. 그럼 얼마부터 어떻게 돼요? 소송해야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올려주기도 해요. 당장 이사하기 딴 데로 이사하기 힘들면. 그러니까 원래는 법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건데 그걸 안 지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긴 해요. 근데 하여튼 요거는 5% 범위 내라는 거는 좀 기억해 두셨다가 좀 잘 절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임대는 무조건 임차인이나 계속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그럼 무조건 받아줘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거절 사유가 법에는 9가지가 기재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니 이게 반전세인데 보증금 있고 월세 지급해야 월세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아무리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대로 그 받아줘야 되나요? 아니겠죠. 자기 의무도 안 하는 사람 권리 행사만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기에 차임 연체가 있는 사람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아무한테나 막 방한 켠씩 막 전대를 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철거나 재건축 예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더 할 수 없겠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마지막 사유입니다. 실제 임대인이 실제 거주 나 여기 살 거니까 더 갱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 이건 뭐 당연히 임대인이 살 거면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살지는 않을 거야. 우선 내보내고 내가 요즘 이거 5%밖에 못 올린대. 근데 지금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거의 몇 억이 올랐어요. 종전보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대로 5%밖에 못 올리면 나는 되게 손해잖아,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 거짓말 하는 거야. 아우 나 이거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내보낸 다음에 다시 임차인을 높은 보증금으로 구합니다. 그 실제로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겼고 저도 지금 사건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임대인이 실제로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내심의 의사인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겠죠.
아니 살겠다는데 너 살렸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왜냐면 이 사람이 나가야 그다음에 뭐 들어오든가 말든가 하니까 그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내가 딱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상해서 나간 다음에 이사한 다음에 봤더니 바로 딴 사람한테 보증금 높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 열받잖아요. 이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당한 사유는 그럼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원래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이게 때 실제 거주는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직계, 존속, 배속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사신다고 해서 내가 나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 더 이상 이제 이 집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때는 다시 임대를 하더라도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살려고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너 해외 주재원으로 가. 발령이 나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라고 예상을 한다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제3자에 매매한 경우 처음부터 실거주할 목적이 없었고 매매의 정황이 있어 해당 행위의 부분성이 있는다면 민법 제750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소유자 말고 만약에 내 주택을 팔려고 해요. 그 매수인이 내가 직접 들어오겠다고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당연히 지금 소유자가 사겠다고 하는 거는 뭐 거의 하실 수 있는 게 맞는데 이걸 파는데 이 매수인이 나 직접 살 거니까 임대차 계약 갱신 안 됩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막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판례가 나왔어요. 어떡하냐? 새로운 매수인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언제까지? 종전 소유자가 갱신 거절할 수 있던 기간 있잖아요. 아까 뭐 6개월부터 2개월 이내에 갱신 요구하고 거절하고 이게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 기간 내라면 매수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나서까지는 안 되고. 왜냐면 그 지났으면 이미 나는 이제 계속 살 거라는 걸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 생각하고 그다음 준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 기간 내라면 어차피 이거는 종전 소유자가 하나 새로운 매수인이 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세를 사고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난 그래서 이 집주인은 뭐 다시 들어올 내가 지금 소유자는 뭐 들어올 게 없어 안심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뭐 집이 팔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매수인이 들어오겠다고 해. 그때는 기간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기간을 어겼다고 하면 그때는 그거 무시하시면 되고 거절하시면 되고 만약 기간 내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그러면 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걸 그러면 만약에 소송이 갔어요? 손해배상 갔는데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네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네,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 이게 원래 모든 소송에서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입증은 누가 했냐면 달라는 사람이 원래는 해야 되겠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니 내가 임차인이 이 사람이 실제로 살려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입증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냐? 임대인 네가 예를 들면 이사를 하려고 했으면 뭐 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다음에 뭐 이사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준비들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이삿짐 센터도 알아보고 뭐도 하고 계약도 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임대인이 더 손쉽게 자료도 구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럼 네가 입증해 봐라.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그거를 계속 실제 거주할 의사라고 있었다라는 걸 하려면 본인이 입증해야 되니까 그에 관한 자료도 이제 스스로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게요. 이제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이제 유형별로 깡통 전세. 이제 뒤에 자세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중에 설명할 건데 우리 집이 깡통이라고. 흰딱 부동산 사기. 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니라고. 이중 중복 계약 사기. 이 집이 전세가 아니었어? 불법 건축물. 이 집이 주택이 아니야? 다구주택 전사기. 한 집에 보증금이 이렇게 많아? 이거 제목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신탁 깡통 전세는 제가 다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건 뒤에 설명하고요. 신탁 부동산 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신탁 회사한테 있다고 그랬죠. 신탁 회사가 임대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주, 원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에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피해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신탁 부동산 사기가 굉장히 요즘 들어 특히나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중 중복 계약 사기가 뭐냐. 보통 어떤 건물이냐면 집주인이 여러 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 예를 들면 해외 거주해. 그럼 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나 회사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임대할 권한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중에서 일부를 몇 달치를 집주인한테는 월세입니다라고 하면서 보내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 이거 월세 계약했구나. 월세 들어오네. 안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 보증금 목돈을 챙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수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상당한 거예요 사실. 집주인은 월세인 줄 알고 했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나중에 근데 그땐 집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임대할 권한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받은 게 없더라도 나중에 임차인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그건 예상치 못했던 돈이니까 이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상 원래는 아까 대리인 계약을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한다고 그랬죠? 가장 좋은 방법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집주인과 직접 최소한 전화통화라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런 거 전세로 내놓은 거 맞습니까? 제일 좋은 건 더 뭐든 낯뜨겁긴 하지만 화상통화. 집주인인지도 확인하는 방법. 근데 잘 그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최소한 통화를 통해서 아 집주인이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전세 내놓은 게 맞구나 정도를 확인하시는 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좀 안전합니다. 실제로 대리인이 사고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는 매물을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게 뭐 안 된다 하면 집주인과 통화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집주인 확인하고 전세 계약 저기 매물 내놓은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불법 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린생활시설이었다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개조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되고 다구주택 전세사기는 한 집에 이게 저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세보증금이 내보다 앞서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전세사기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 깡통 전세와 관련한 이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거를 깡통 전세라는 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고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기치는 유형.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이 깡통 전세라는 건 당연히 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집이 거의 다 빚으로 이루어져서 깡통처럼 알맹이가 텅텅 비었다라고 해서 그냥 일명 깡통 전세라고 보통 불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유형 중에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집의 가치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땡땡 빌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202호입니다. 202호의 매매시세가 원래는 1,000원이에요. 근데 800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동산 폭락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매매 시세가 600원으로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전세가와 매매가가 역전이 돼버려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거는 깡통 전세가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다음에 600원으로 매매 시세가 하락했으니까 나중에 다음 임차인도 그거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한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그 차익만큼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매매 시세가 또 하락하면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깡통 전세의 경우에. 두 번째 유형은 전세보증금과 전세집의 빚, 즉 담보대출을 합쳤을 때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경우를 보통 깡통전세라고 불러요. 다시 예를 들게요. 202호의 담보대출 채무가 이미 나보다 앞서서 300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8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202호의 매매시세는 1,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보증금 800원, 대출 채무 300원, 합치면 1,100원이에요. 매매 시세의 80%를 초과한 거를 넘어서서 시세보다도 오히려 더 많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경매 시 낙찰가는 시세의 7, 80% 선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300원에 대한 대출 채무가 먼저 변제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갖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줄어들겠죠. 이래서 깡통 전세가 위험한 겁니다. 그럼 깡통전세는 왜 발생하느냐? 이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 당연히 많이 발생하죠. 왜 매매시세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집값 하락 추세, 물론 다시 서울시는 뭐 다시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내주는 상황, 일명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과 전세가 하락에 따라서 보증사고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보험 든 사람들은 그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죠. 먼저 받죠. 근데 그렇게 받는 금액이 매년 지금 여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천억 단위예요. 뭐 1조가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 보증금을 받기가, 아니,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왜냐? 그 회사들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실제 사례를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그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은 조시더라도 그때는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강의할 때 어떤 대학원생이 그거 제 얘기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 실제로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최근 깡통전세가 문제되는 거는 이 때문이 아니에요. 다연적으로 무슨 시세가 하락되면 부동산 시장이 뭐 경직돼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깡통전세 현상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시세를 조작,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이 악질 사기 수법 때문에 사실은 이 최근에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202호입니다. 매매시세가 1,000원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집을 보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어우, 이 집 원래 1,200원이에요. 1,000원짜리를 1,200원이라고 부풀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세 예약금 보증금은 1,100원. 시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1,100원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뭐 시세가 나중에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세값과 집값이 역전된 깡통 전세가 됐죠.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부풀려가지고 조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서구에서 최초로 발생했던 사건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시세보다 부풀려서 그것보다 좀 약간 적거나 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 시세는 나중에 더 떨어지니까 오히려 보증금이 시세보다도 훨씬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종전세사기 수법을 보통 동시진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 왜 동시진행이라고 부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대상이요. 어떤 물건 대상으로 하느냐. 신축 빌라 또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서구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대부분은 빌라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왜 하필 빌라였을까? 근데 이 강서구만의 특성이 좀 있었어요. 왜냐? 이 강서구 지금 빌라가 들어섰던 자리가 원래는 뭐였냐면 재개발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재개발로 묶여 있다가 근데 한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그 재개발 지역 구역이 풀렸어요. 근데 거기가 어떻냐? 낙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들을 매입해서 빌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럼 빌라가 많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너무 많아지니까 갑자기. 대신 반면에 강서구 특히 화곡동이 어떤 지역이었냐. 아마 여기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지하철은 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기 뭐 교통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젊은 직장인들, 신혼부부들이 이 깨끗한 신축 빌라를 찾아서 일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임대차의 수요는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당시 매매 시세와 전세 보증금 시세가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왜냐? 주변이 다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빌라 또는 주택 시세가 특히 신축 빌라는 거래된 적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분양 대행사 쪽에서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어떤가 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월세나 원룸 이런 생활에 지치신 분들이 많아서 아휴 뭐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약간 좀 금액이 높더라도 그냥 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직장인들 좋은 게 뭐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막 아유 이거 좀 버거워하면 아유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첫 두 달은 대출금 이자를 내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꼬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내드릴게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빌라 또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은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예요. 왜냐? 거래 경험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빌라는 원래 이렇게 뭐 공인중개사들 하는 말만 믿고 아 원래 이럽니다라고 하면 아 원래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믿고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대상은 요런 사람을 요런 사람과 요런 물건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방법 제일 중요한 방법 이게 뭐냐? 수법이 동시진행이에요. 즉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동시진행이라고 합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에 건축주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게 보통 분양 대행사들을 끼고 한단 말이에요. 분양 대행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서로 짭니다. 어떻게 짜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물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업자는 이 신축 건물, 원래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임대인을 모집을 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처음에 이게 신축 빌라니까 원래 건축주 명의로 돼 있잖아요. 아직 소유가 왜냐면 분양이 안 돼서 아직 남아 그대로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건축주와 우선 전세 계약을 체결해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이 건물 보여주면서 아, 이거 계약 체결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먼저 건축주한테 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매매 시세를 부풀려서 아주 고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죠. 그러고 나서
같은 날 그 아까 물색한 임대인 바지 사장 명의를 받을 사람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그 바지는 뭔 돈이 있어서 그러면 그 매수를 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바로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은 바지한테 넘어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분양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바지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두 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전에 건축주 한 번 한 다음에 중간에 이거 분양되는 거 말하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 새로운 소유자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 대신 그 바지가 매매 대금을 치른 게 아니라 이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니까 어떻게 이 건축주와 분양대사는 빠져버리게 되죠. 그 대신 아까 어떻게 하더라도 매매 시세를 부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주는 이게 1억짜리면 이 매매 시세를 1억 한 2, 3천이라고 부른 다음에 나한테 1억만 주면 돼. 그러고 와서 2, 3천 남는 거 너희들끼리 나눠 가지라. 그래서 나머지 부동산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가 이 차액 있잖아요. 그만큼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 줬죠.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난 돈 없는 사람입니다. 배째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집을 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이 집 살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잠깐 보통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잠깐 돈 마련할 때까지 잠깐 거주하거나 아니면 분양받기일 때까지 청약에 당첨되기 전까지 거주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이 집을 떠안기를 원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각자로 떠안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은 갑자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고 나오고 공인중개사도 나는 그냥 그런 거 몰랐습니다라고 배째고 다 빠지고 남은 사람은 이제 임대인하고 상대하라고 밖에 안 되는 거고 가끔은 어떠냐 임대인의 대리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집을 사세요 아니면 경매하시는 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시세가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임대인이 뭔가 임대사업을 해보려다가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임대인이 보증금과 매매시세의 차익을 노리고 공모해서 벌이는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표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건축주가 있죠. 분양대행업자가 있고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있죠. 이 사람의 역할은 임차인들 데려오는 역할. 이 분양 이 사람들은 임대인들을 모집하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우선 임차인하고 여기 그게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다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거죠. 여기 임대인들하고 그 이 사람들은 이 범행에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0채, 600채, 500채. 이 사람들은 건당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수법으로 동시진행이라는 이런 수법으로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법들이 바로 이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로 집주인이 등기등본을 뗐더니 바로 집주인이 바뀌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집주인이 바뀐 거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계약 체결했다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보통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죠. 자동 승계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리지 않더라도 종전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나 저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떠넘기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자력이 없는 바지나 아니면 심지어는 노숙자도 있어요. 명의만 빌려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어 있더라라고 하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나랑 견세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동시에 근접해서. 그럼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거의 열에 일곱, 아홉은 사기였어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연락할 일이 없어서 모르시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집에 망가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나 그 집을 팔았는데, 이게 거의 신축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구축도 마치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나 팔았는데요 이러면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계약 시점과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이 거의 같거나 근접하다라고 하면 전세 사기는 반드시 한번 의심해 보시고 집주인과 지금이라도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기 모르고 있는, 제가 다른 사건 때문에 상담하다가 그걸 알려줬더니 진짜로 그게 사기였던 것도 발견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오신 게 아니라 다른 문제로 상담을 하시다가 딱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전세 사기인가로 보이더라고요. 그 연락했더니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식의 전세 사기로 나중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밝혀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시세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시세를 확인하는 건 그 다음에 꼭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는 말만 듣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모든 공인중개사를 탓하는 건 아니고 일부 범행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범행에 개입해버리면 사실은 더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믿지 마시고 꼭,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오는 만약에 매물이라면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거래한 매물의 가격을 조회를 해보시고요. 근데 아마 이 끝나고 아마 동영상을 아마 틀어주실 건데 여기 안심전세 앱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세 사기 이후에 이게 많이 대비책으로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아니 맞지, 홍보가 많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 뭐가 있냐? 시세 조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전세가 얼마, 전세가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실제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앱에 들어가서 꼭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까세요. 전세에 관련된,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들. 여기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요 전 안심전세 앱은 꼭 다운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근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좀 발품도 파셔야 돼요. 너무 편하게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아까 안심전세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국토교통부 허그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가 개발한 거고요.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적정 전세가율 및 인근 부동산 전세가를 제공하고 있고요.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증사고를 발생한 적이 있는지, 허그의 보증가입 금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악성 임대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세금 체납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앱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이거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상 전부, 등기상 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등본 언제 때 보시죠? 처음에 뭐 집 보러 가기 전에 매물 확인하기 위해서 보죠.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가 주니까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본 다음은 잔금 지급 전, 이렇게 이 정도 확인하시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 뭐 어떻게, 무슨 말씀 드렸죠? 전입신고 그걸 언제 봤어? 다음날 영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사한 다음날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수시로 가능하면, 이거는 그냥 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시니까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기념일 같은 때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 오늘은 한번 등기부등본 떼볼까? 이거를 차라리 기념일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아무리 자주 떼봐도 이거는 아깝지 않은 거니까
단돈 뭐 1,000원 이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유자 변경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2019년, 2018년만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거의 홍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아시죠? 왜냐하면 요즘 맨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많이 없어가지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거에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거든요. 이게 뭐냐?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내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돌려달라고 임대인한테 얘기했더니 임대인이 나 돈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 먼저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빠지면 돼 임차인은. 뭐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나는 돈 받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만큼 확실한 게 어딨어.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세 사기의 최고 대비책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지는 직접 알아보셔야 되는데 가입이 가능한 집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반드시 전세 금액이 뭐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반드시 들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구해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이거 한번 가입했어. 아이, 한번 가입했는데 뭐 알아서 이제 나는 이제 아 안심이야. 근데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집이. 나 여기 집이 너무 좋아서 계속 살고 있어. 근데 나 뭐 예전에 처음에 가입할 때 나 처음에 들어갈 때 계속 가입했으니까 뭐 나 끝까지 나 지켜주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사는 동안은 계속 이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고 실제 사례도 있어요. 근데 혹시 이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신 분 혹시 보증서 보셨어요? 보증서 보면 뭐가 써있죠?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죠. 보증기간이 뭐예요?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우리가 운전면허, 아니, 뭐죠? 자동차 보험 들 때 1년 단위로 들잖아요. 그 기간 지나면 뭐 사고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증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나 한번 가입했으니까 나 어떻게 계속 저도 전 살고 있는데 같은 집에서? 같은 집주인하고? 계속 계속 되는 거 아니야? 보증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갱신이 되면 혹은 임대인이 바뀌면 이거를 알려서 다시 변경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나중에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증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 들어서 끝이 아니다. 갱신되면 다시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라고 부르는 데죠. 두 번째가 서울보증보험 SGI, 세 번째가 한국주택금융공사 HF예요. 그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SGI보다는 허그가 조금 가입 절차가 간소하고 조건이 좀 덜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서 거부된 사람이 허그에서는 가입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디야? 허그에 가입돼서 사고도 제일 많은 데가 그래서 허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문제가 됐어요. 가입할 때는 대충대충 다 받아주더니 막상 지급해야 될 때 되니까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것도 이거 걸리네.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꼬투리를 잡았냐?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허그의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드신 분?
혹시 본인들이 든 것도 잘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뭐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는 거.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죠. 이제 그게 기본이에요. 플러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특약. 특약으로 어떻게 가입하냐? 이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그 전세 보증금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허가 대신 이를 변제해 주는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이게 합쳐진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하는 경우. 이거 없어요? 한 번도? 없으면 다행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경우 보증서에는 어떻게 되냐? 원래 제가 딱 봤을 때 두 개의 보증이 같잖아요. 근데 보증서는 한 장입니다. 그리고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번호도 한 개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니까 뭐 알아서 다 똑같이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입니다. 잘 보시면 한 장짜리죠. 그리고 보증서 번호도 하나로 돼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요 파트가 있고 밑에 보면 전세 자금 대출 특약 보증 이런 파트가 있어요. 요게 기본이면서 요게 특약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안 보여서 아마 잘 안 모르실 텐데 이게 뭐 원래 보통 한 개의 보증서고 한 개의 보증번호면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보증기간도 같아야 될 것 같죠. 당연히 그래야 될 거잖아요. 보십시오. 여기 보증기간 2019년 8월 8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증기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0년 8월 8일 앞에는 똑같아요. 2022년 5월 4일까지. 이게 뭐지? 왜 같은 계약에서 내용이 있는데 아니 대출금도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다 그 보증금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달라요? 이상하죠? 뭐냐? 이게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연장 갱신되면서 요것만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보증기간만 연장된 거예요. 왜 그러죠? 아니 당연히 한 장이면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세보증금 반 이런 상품에 두 가지 같이 사는 상품의 경우에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업무를 금융기관에다 위탁을 해요. 보통 허그나 이런 데서.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관한 부분도 처리하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처리하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갱신 요거 기간이 끝났으니까 대출 연장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연장해 버린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당사자한테는 자기 업무는 요거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알아서 해주는 데서 요거만 연장해 줬어요. 그거 한 장이야. 그 일일이 어디 이 보증 기간이 다른가 확인해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가 터져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나 보증금 주세요, 돌려주세요, 보험금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보증기간 끝나고 나서 사고가 났네? 라고 하면서 보증금은 못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거 남아있었잖아요. 대출금만 갚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대출을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대신에 은행에 저 그 이 허구가 대신 갚아준 거죠. 구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 실제로 지금 구상이 들어와 있어요. 보증금으로 받았으면 일단 그냥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로 받은 게 아니라 이걸로 내가 돈을 은행에다 변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거는 다시 금융기관에 다시 그 저기 허그에다가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긴다면 말이에요.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문제죠. 그죠? 누가 이걸 알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했을 때 정도였으니까. 근데 허구가 지금 이것이 이 보증기간과 이 보증기간이 다르고 이 보증기간만 연장이 되고 이건 연장이 안 됐고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1심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이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간이 변경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연장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치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아, 알아서 해주겠지? 안 돼요. 설명도 안 해주고. 이거 하실 거예요? 연장하실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뭐 그게 맡은 업무가 요것만 뭐 그때 뭐 하여튼 좀 복잡한 게 섞여 있는데 하여튼 자기네들 요것만 담당하는 거라서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근데 어떤 분간에 지금 문제는 저희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건 아니고 어떤 간에 허그한테 너네들이 이거 너네들한테도 왜냐하면 이 요거를 바꾸는 이 업무 자체는 원래는 허그의 업무인데 위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너네들이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원래 이게 받기는 안 받기는 어차피 이 전세자금 대출인 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한 번이면 갚아버리고 여기서 더 이상 청구 안 하면 되는데 이 구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하여튼 이거 지금 허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사례는 아닌데 제 자기네들도 근데 이걸 임의로 지급할 수 없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주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모두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사안이 뭐냐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기관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보증기관이 다른 경우예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예를 들면 SGI에서 거부당해서 할 수 없이 다른 기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뭐 대출은 예를 들면 뭐 그냥 그대로 SGI에서 보증이 되고 그래서 보증기관이 달라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 보통의 금융기관에서 저기 이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이라는 걸 설정해요. 질권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구나가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우리는 질권 혹시 아는 씨는 손 들어보세요. 아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뭔지 물어보진 않을게요. 예, 근데 어떤 권리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담보를 한다 할 때 하는 건 보통 저당권이잖아요. 부동산 이런 거. 이 질권은 뭐냐면 채권을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채권 어떤 채권이냐? 내가 어떻게 임대차 보증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게 채권이라고 보통 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맡기는 거예요. 담보로 어디한테? 보증 기관한테.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맡겨버렸으니까 나는 직접 달라고 못하고 보증 기관에서 나중에 거기서 직접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걸 질권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 질권, 그중에 특히 근질권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이런 계약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보통 우리 계약할 때 어떻게 하냐. 아 이것도 설명하시고 여기도 설명하시고 여기도 설명하시고 여기도 설명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제목도 잘 안 보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계약할 때 그랬으니까. 워낙 많은 그 많은 서류에 내가 일일이 그걸 다 읽어보고 할 경향이 없고 그냥 하면 된다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서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근질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임대차 반환 보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겠다는 계약서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은 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다른 곳에서 가입을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때 뭘 물어보냐면 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기관에서 뭘 물어보냐면 혹시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뭐 없습니다라고 표시하고 거기에 이런 거 확인했다고 이게 사실과 다름없습니다라고 확인합니다라는 것에 서명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듯이 질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죠. 질권이 담보 제공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질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나? 담보 제공? 나 뭐 저당권 설정? 나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을 없습니다라고 표시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가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게 지금 실제 사례인데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받고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어요. 근데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 제공한 사실 있어요? 없는데요. 이 맞죠? 이 사실대로 다 얘기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써서 냈단 말이죠. 그런데 보험금을 이제 청구하니까 뭐라고 그래? 야, 너 왜 거짓말했어? 너 담보 제공한 사실 있잖아. 질권 설정이 바로 담보 제공이야. 왜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뭐가 되냐? 면책 사유가 돼. 그런데 거기에 질권이라고 명시적으로 써있지 않아요. 담보 제공 사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질권이 담보 제공인 건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설명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보통 이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직접 대면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비대면으로. 설명이 없어요. 나는 몰라서 못했어요.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사유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제가 맡고 있던 이 사건 때문에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일일이 개인이, 아니 내가 담보 제공이 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 이걸 개인한테 맡겨두면 이런 발생의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직접 보증보험회사에서 금융기관이 이런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직접 확인하는 걸로. 그래야 안전하고. 난 모르겠어. 몰라서 안 알려주는 그런 사고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법은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니까. 법은 바뀌었지만.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심에서는 졌어요. 왜 졌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권? 누가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질권 모르신다고 해서 아 이거 녹화해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고 싶네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건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래요. 그럼 다 여러분 상식 없으신 분들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소한 상태에서 지금 항소심에서 하는데 항소심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선례가 없고 근데 지금 피해자가 좀 안타깝은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잘 조정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긴 하긴 한데 아직까지 뭐 판결이 나온 상태는 아니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증기관 두 개의 보증기관이 다른 경우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서류에다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다 기재했습니다라고 했었고 막상 보험금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에 가서 만약 이런 사례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계속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집주인이 바뀌는지 여부. 왜냐?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맡기고 집을 맡기면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현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했던 사람은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집주인이 바뀌어 있어. 나 근데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나랑 계약을 체결했던 종전 소유자 있잖아요. 그 사람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로 제가 소유자가 바뀌는지를 바로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바뀐 지 1년 지나고서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8년 어떻게 보냐면 상당한 기간 내 이게 딱 법을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안에서는 뭐 1월 이내 근데 뭐 딱 그게 뭐 사례별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통상 한 1월 이내 정도로 봐요. 알게 된 때로부터
이의제기하면 변경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새로운 매수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종전 사람은 팔고 나가면 임대인의 지위 더 이상 돌려줄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데 한 달 이내에 내가 나 싫어. 니네 둘이 이게 승계되는 거 싫어. 난 너하고만 얘기할 거고 너 나인데 더 이상 이제 하기 싫으니까 돈 돌려줘.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종전 임대인은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근데 안 돌려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그냥 새로운 사람을 승계되는 걸 인정해서 나중에 이 사람한테 받을지 아니 나 이 사람 못 믿겠으니까 종전 임대인한테 나 이 사람한테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다만 안때로부터 상당 기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나 여기서 끊고 나갈 건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안 당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근데 불가피하게 내가 확인해봤더니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것 같아.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 계약 갱신 거절 통지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갱신 거절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장이 돼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뒤로 밀리는 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갱신 거절 통지부터 해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보증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증 채무를 이행 안 해요? 안 줘요? 왜냐면 갱신됐으니까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 그리고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만약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표시 못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뭐 옛날에 들어놓으면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니까 뭐 잘 되겠지? 안 된다고 했죠? 바로 보증보험회사한테 알리고 보증서, 변경된 보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 기간을 연장해야 되니까. 계약갱신 거절하고 만약에 그게 놓쳐서 못했다? 그러면 바로 보증기관에 알려서 변경된 보증서 받아라.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거나 짐 빼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 왜 안 된다고 그랬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다른 채권자도 우선해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짐 이사하거나 짐을 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불가피하게 이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등본 아까 을구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해서 임차인 이름 뭐 이런 거 다 인적사항하고 그 권리가 표시가 돼요. 그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내가 비록 이사를 하면서 집을 비웠지만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해야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지만이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마 그래서 요구할 거예요. 절차 물어보면 이거 하세요라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럼 천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매를 하려면 경매 들어가야 되겠지 결국?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아까 그 말씀하는 게 그 우선이고 만약에 그게 안 들어있을 때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소송하고 경매하고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빨리 이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그나마 조금 더 빨리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 어떻게 해요? 배당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배당.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배당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반드시 법원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남는 게 있을 때 나한테 배당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급적이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야 될 테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당했을 경우에는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없이 영상 하나로 이해하는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 단계별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오늘은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예비 세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저 허그챗봇이 계약 전 유의사항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시세 및 적정 보증금 수준 확인하기. 두 번째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세 번째로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입니다.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셋집 시세와 적정 보증금 수준을 알고 싶어요. 집값과 보증금을 꼭 비교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과 근저당 등의 건물에 존재하는 전체 채무액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는다면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10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5억 원일 경우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2억 원이면 해당 주택의 적정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주택 시세의 80%인 8억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 5억 원과 선순위 보증금 2억 원을 합한 값인 7억 원을 뺀 값, 즉 1억 원 이하가 적정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운데 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 안심전세 앱의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안심전세 앱 접속 후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 전 주택의 매매 시세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예정 보증금과 건물에 존재하는 채무액 등을 기입하면 적정 보증금과 주택의 위험성을 안내해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약 전 꼭 봐야 할 이것. 그것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예요.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면적, 형태, 집주인 정보, 근저당 및 압류 등의 선순위 관계가 종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사례가 있으니 꼭 계약 직전에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봐도 어렵던데 어떻게 확인해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건물의 기본 정보가 나오니 계약서와 동일한 주택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집주인이 맞는지, 신탁, 압류와 같은 내용이 적히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과 같은 건물 내에 존재하는 선순위 채권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제부, 갑구, 을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한 명,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을구에 나오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의 여부 역시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받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혹은 전체 세대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동사무소에서 받아 함께 대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협조가 어렵다면 선순위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이런 주택의 경우 계약을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 소유주를 알 수 없어 권리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가급적 계약을 피하거나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계약 전에 꼭 봐야 할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서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하기예요. 상가와 같이 주택이 아닌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위반,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이러한 건축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번거로운데 등기부등본 내용과 불법 건축물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회 후 해당 주택이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 등본 정보 확인 후 안심진단하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권리침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후 부동산 권리관계가 변동되면 알림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하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알 수 있으므로 꼭 이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2편에서는 안전한 계약을 위해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는 허그 챗봇.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검색할 필요 없이 영상 하나로 이해하는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이전 편에서는 전세 계약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허그챗봇이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소유자 및 대리인을 확인하기와 두 번째,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세 번째,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하기, 네 번째, 특약사항 작성,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 전 재확인까지. 이 다섯 가지 중 먼저 계약을 진행할 집의 임대인에 대한 유의사항부터 같이 확인해보아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인 임대인의 신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죠. 임대인 신분증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의 임대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해주세요. 만일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왔다면 유의사항이 있나요?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여 동일한지 체크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잠깐! 내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전세사기 범죄에 연루된 악성임대인인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땐 걱정 말고 안심전세 앱을 통해 조회해보세요. 안심전세 앱에 접속해 임대인 정보조회 버튼을 클릭 후 악성임대인을 조회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국세는 전국세무서, 지방세는 전국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열람이 가능하지만, 계약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혹시 조금 더 쉽게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안심전세 앱으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임대인 정보조회 버튼 클릭 후 임대인 정보조회 동의를 요청하면 임대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돼요. 임대인이 본인 인증 후 조회 동의를 해주면 국세 및 지방세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금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임대인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안심전세 앱을 꼭 활용해보세요.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안전하고 전문적인 사람인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중개업소가 개업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로 위장한 중개보조원은 아닌지 반드시 파악해야 해요.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심전세 앱에 접속 후 좌측 하단의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클릭하면 V월드로 연결되어 중개사무소와 중개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상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계약 서류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불리한 계약 내용이 없는지 확인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한 집인지도 확인했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장을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기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계약 전,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 살펴봤으니 전세 계약 체결 후엔 안심해도 되겠죠? 안됩니다. 잔금을 지급한 날 계약 당시에 없었던 근저당권이 생기거나 경매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집주인이 바뀌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앞에서 배운 것들 중 딱 세 가지만 다시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로 근저당, 압류, 기존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 등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변동 여부 재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다가구 주택이라면 전입세 대열람 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변동 역시 확인해주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상 위반, 무허가 건축물 여부 재확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재확인이 필요해요. 참 쉽지요? 지금까지 전세 계약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3편에서는 전세 계약 체결 후 그리고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는 허그 챗봇.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일일이 검색할 필요 없이 영상 하나로 이해하는 전세계약 후 그리고 계약 종료 시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지금부터 빠르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2편에선 전세계약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세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저 허그체포 시 전세계약 후 계약 종료 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후 첫 번째로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론 전세계약 종료 시 첫 번째로 계약 해지 통보의 올바른 방식과 두 번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금 지급 후 이사를 하셨다면 바로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인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가급적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계약이 시작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곧장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보증금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있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바로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허그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에요.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안심전세앱과 네이버, 포스, 카카오페이, 시중은행과 전국 허그 영업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사가는 집을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사는 집의 계약도 끝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만약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4, 5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허그 보증에 가입했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가 불가하니 꼭 계약 해지 통지를 늦어도 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세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세입자는 문자, 통화, 녹취,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을 통해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의사표시는 세입자가 발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해요. 따라서 도달 또는 발송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통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는 등 종료 의사통지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여 꼭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돼요. 이 역시 허그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청구를 할 수 없으니 꼭 유념해주세요.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상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혹여 집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전세 계약 종료 의사를 담은 공시송달을 회피하더라도 등기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안심전세앱을 통해 빠르게 복습해볼까요? 주택시세와 적정보증금 확인하기, 건축물 대장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집주인의 세금 체납 보증금지 이력 확인하기, 전세계약 후 보증 가입하기. 지금까지 총 3편의 영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전국의 세입자분들이 안전하게 전세계약하고 안심하며 행복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허그가 적극 응원하겠습니다.